내일까지 보따리 안 싸면 무허가 교습소로 신고해버린다는 걸 어떡합니까? 잘못하면 춤빵 구치소에다 차리게 생겼다니까요. 너 내가 빌려준 돈으로다가 방 얻었다는 소리 안 했지? 아, 그럼 제가 왜 얘기합니까?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가 일이 이게 꽤는데 이게. 자, 형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. 예, 영수 오면 어디 있어 지금? 아, 저 송씨 형님 가게 계세요. 예? 안녕하세요. 야, 너희들 나 좀 보자. 예? 야, 그 얼굴들이 그 왜 그래? 또 니들 싸운 거냐? 네,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왜 그렇게들 어렵게들 살아? 어? 쉽게 대충대충들 살아. 조심하겠습니다. 홍식이 오랜만이다. 예. 너하고 나하고 똘똘 뭉쳐도 살기 힘든 판에 아니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싸우겠니? 내가 뭘 했냐? 영수이 걔 여우 같은 애니까 걔가 하는 말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. 아유 그만해. 나 지금 얘기할 기운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. 이걸 어떡할까 이걸. 눈탱이 또 날려버려 그냥. 나 또 애당초 시비를 걸었던 건 우리요. 난 네 얼굴 못 봐주겠다. 너는 인마. 내가 안 그래도 바깥 놈을 앉혀놓고 내가 그랬어. 어? 나 이 동네 동장이다. 예? 법을 지켜서 제일 먼저 솔선 수범해서 지켜야 할 내 집 코앞에서. 어? 너 이래도 되는 거냐? 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는 잠 안 자고 보초가 서 있다. 그 휴전선이 왜 있냐? 에? 아 적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? 에? 그러면 후방에서도 열심히 신경제 정책에 호응을 해줘야지. 에? 그 순진한 아줌마들 데려다가 돈 받고 댄스 가르쳐주고 너 이래서 어떡할 거냐? 그랬더니 뭐래요? 형님. 그 왜 제가 일하는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? 에? 물론 제가 하는 일이 불법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여기 송씨 형님과 예 영수 엄마 이게 다 더불어 잘 되고자 하는 일입니다. 아니 더불어 잘 돼? 아니가 우리가 그깟 놈 때문에 더불어 잘 될 게 뭐가 있어? 그건 자네가 그 모르는 소리야. 아니 뭘 몰라? 이 친구가 이게 얘 댄스 교습소 앞에 가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게 모르는구만. 응? 이 춤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한 육체적인 노동인지를 알아? 응? 얘 밥 먹고 나서 지르박 탱고 딱 20분만 밟아봐. 그냥 땀이 그저 비오도 타고 왜 그냥 배가 그냥 쑥 꺼지는 게 춤이야. 춤꾼들 망사가 콜라 사이다 이거 엄청나게 먹습니다. 어? 자네 양담배 싫다고 국산 담배 파는데 양담배 한번 갖다 놔봐. 예? 최소한 하루에 두 보루 나간다는 건 아셔야지. 아니 그래도 그 양담배는 안 되지. 그리고 그게 또 영식 엄마도 그 몰라서 그러시는데요. 춤꾼들 김밥, 찡게나 이런 거 예,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. 어? 김밥만 팔아서 올려도 하루 매상 예, 3만 원어치 이상은 이 너끈이 올려요. 어? 보통 그 김밥 한 줄에 얼마 합니까? 천 원이요. 예. 맛있게만 말면은 한 줄에 2,000원 받아도 이거 다 사 먹습니다.
에? 그리고 중방에서 불원산 같은 거 한 병에 얼마씩 받아먹는지 아세요? 1,000원 받아먹습니다. 1,000원. 하다못해 중방에 들어오는 손님들 구들만 닦아줘도 판출부 일당보다는 더 많이 받아요. 아니 그 김밥이나 찡기란 정도 이 영숙 엄마께서 팔 수 있지만은 아니 코앞에다가 가게를 놔두고 구론산이나 그 담배 같은 걸 띄어다 팔면은 안 되지. 하여튼 뭐 폐일원하고 나는 그 15탕 통장으로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민재판식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내가 박가놈을 내쫓는 문제를 내일 우리 집 안방에서 네, 벽안에 붙일까 합니다.